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입니다. 요즘 그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미국의 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정말 새삼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역대로 그 패권국의 주의를 그 다음 패권국에게 순순히 내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없다라고 이제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영국이 미국한테 넘겨주겠다든지 전쟁이 일어났었고, 또 애들이 뭐 로마하고 이제 어디 카르타고, 예, 거기도 이제 한번 큰 전쟁을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한니발 아시죠? 뭐 전쟁의 신이라고 했는데, 한니발. 한니발이 이제 카르타고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쟁의 신을 데리고도 결국 로마가 이겼죠. 그래서 뭐 그때 로마가 이제 패권 전쟁에서 이겨서 로마가 이제 서유럽의 어떤 강자가 됐었던 거고, 그다음 로마, 이제 영국, 그다음 이제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는 패권 국가가 이제 있어 왔습니다. 뭐그 전에 뭐 신성 로마 제국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뭐그 정도예요. 로마, 영국, 미국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실공히 이제 패권이다, 패권 국가다라고 할 때가 이제 그런 국가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 다음에 원래는 이제 많은 국가들이, 사실 저도 이제 90년대 때 국제정치학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듣고 하면은, 많은 이제 학자들이 사실은 다음은 중국이다, 미국 다음은 중국이고, 실제로 이제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그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IMF 때는 미국발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발이잖아요. 미국은 상당히 이제 경기가 좋았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IT 붐이 또 일어나서 가지고 일본이 찌그러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번 일어날까 하다가 미국이 이제 일본을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IT 붐을 통해서 이제 승승장구 했는데, 아, 그게 이제 뭐 닷컴 버블이니 뭐니 이러면서 이제 한번 또 실현을 겪다가,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를 통해서, 아, 미국도 이제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 많이 나온 얘기가, 아, 이제 중국이 시대다. 예, 중국이 시대다. 다음은 중국이 시대다. 그리고 중국이 또 이제 그때까지 상당히 또 머리를 수그리고 있으면서 미국의 어떤 그 단물을 빨아먹고 있던 시대, 겸손하게. 그러니까 참 국가나 개인이나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철퇴를 안 맞거든. 어쨌든 이 호랑이는 발톱을 언제 내밀어야 된다? 예, 먹이를 사냥할 때 내밀어야지. 미리 발톱을 내미는 순간, 예, 제압을 당한다는 얘기죠. 예, 제압을 당해. 그래서 항상 그걸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참 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도 결국은 초저금리를 통해서 뭐 거의 제로금리였죠,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를 해가면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강달러 시대를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엄청난 저금리를 오랫동안 이뤄왔잖아요. 2000년부터 시작, 2008년도 부터도 이제 계속 저금리로 이제 해왔고, 이제까지. 근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뭐, 그 중국이,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봉쇄가 되어서, 사면으로 봉쇄가 돼서, 지금 자중질환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한번 상당히 좀 띄워줬잖아요. 뭐, 소련을 제압하기 위해서, 중국의 나라를 상당히 좀 부흥시키고, 그 부흥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 거는 미국 시장을 열어준 거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이 클수 있게끔.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그 저가의 노동력을 통해서 미국에 이제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고, 근데 미국은 또 덕분에,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아주 싼 제품을 통해서 자국이 어떻게 보면 어떤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중산층이라든지 하층민들한테 공급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는 싸게 어떻게 보면 뭐 제품을 쓰니까, 뭐 수익에서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국가들, 뭐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껏 경제 활동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적자가 나는 거죠. 중국이 상당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미국에 대한 흑자를 내고, 또 재밌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겨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꾸 그걸 만들게 되지. 돈이 생기니까, 이익이 나니까. 왜냐면 우리가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 같은 것도 이게 이익이 안 나면은 맨날 모여가지고 무슨 생각이 있어. 아, 이것도 팔아봐야, 팔면서 적자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이제 그만 팔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만, 팔면 팔수록 이익이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 더 만들고 싶고, 더 많이 더 좋은 거 만들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나라가 미국한테 계속 흑자를 내니까, 미국, 중국 원래 상당히 뭐 저질 제품을 만들다가도 중국 제품이 자꾸 좋아지는 거야. 예,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자꾸 이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연구하게 되고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한, 뭐, 하나 팔 때마다 한 10불 내다가 좀 좋게 만드니까 한 100불씩 나고 이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재밌고, 또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들이 되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 약간 뭐, 로열티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들이, 특히 이제 소비재에 관련된 과학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옛날에 하이어리니 뭐 이런 것들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대단한 이제 기업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만큼 이제 그걸 열어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이 이제 아 이래가지고 이제 2차 다음 패권을 잘못하면 중국에 내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가 맞아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트럼프 때부터 이제 결국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이제 닫겠다라는 개념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미국 시장 완전히 봉쇄하고 중국을 이제 중국에게 이제 미국 시장을 내주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든 아니면 중국 사람이 만든 거든 중국 기업 자체가 또 뭐 미국 안에 들어올 수 없게끔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중국 제품이 더 이상 이제 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근데 거기, 더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잘못한 것은 뭐냐면 시진핑이라는 그 잘못된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둔한 정책을 써가지고 미국을 어떻게 보면 잘 구슬러가지고 아유, 우리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다시 머리 안 들 테니까 아, 지금 이렇게 잘 봐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되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구슬러야지. 근데 본인 또 본인대로 이제 뭐 좀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컸다 이러니까 그냥 머리 딱 디밀고 그냥 미국에 대해서 이제 스트롱 포인트로 이제 가져가니까 이게 뭐 이제 더더욱 이제 어떻게 보면 봉쇄는 더 강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왔던 그런 성장의 기조가 미국에 의해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던 성장이 이제 그게 이제 언밸런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불균형이 생기고 경제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품이 생기게 되고 그 거품이 이제 어떻게 제일 많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부동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또 뭐겠어요? 청년 실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거품 경제가 이제 꺼지고 그 증시가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청년 실업이 늘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삼중고를 만나는 삼중고를 만나는 게 그러니까 실물 경제 무너지고 증시 무너지고 가장 중요한 건 실업률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미래가 담보가 안 되는 거기다가 가장 또 이제 쐐기를 박는 것이 뭐냐면 바로 출생률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은 아직도 이제 뭐 3만 불까지 뭐 가는 게 한국 정도 수준이 안 되잖아요. 인당 이제 뭐 예를 들면 만 불? 만 불이 될까 말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근데 인당 국민소득 GNP가 이제 만 불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벌써부터 뭐 한 명도 낫네 맞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인구가 점점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더 투입이 많아 그러니까 아주 선진 경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뭔가 투입되는 게 많아야지 그나마 좀 이게 뭔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 뭔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게 더더욱 미래가 담보가 안 되는 상태가 바로 이제 중국 경제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나라가 참 대단한 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다음 패권이 어떤 가장 이제 뭐랄까요 위협적인 국가였는데 중국이 꼬꾸라지는 거고 여기에 또 이제 덤으로 뭐냐면 러시아가 자선 자박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사실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 전쟁을 사실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미국이 지원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안 하면 러시아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전비를 쓰지 않고 자국 경제를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서 말이야. 예전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지금 이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되면 자본주의가 된 거죠. 다만 이제 독재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권위주의 국가인 거지. 중국처럼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경제 성장률을 돌릴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상당한 어떤 그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석유만 팔아도 충분히 다시 또 옛날 경제를 다시 돌릴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 국력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쏟게끔 미국이 지금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물론 자국 군비도 지금 들기도 하겠지만 지금 보면 동맹국들 이용하잖아요. 뭐 독일이든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막 거기서 뭐 전비 되게 하고 나토 회원국이라는 명목하에서 심지어는 지금 한국 포탄까지 좀 가져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나라가 참 지능적으로 무서운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금 힘을 계속 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침체, 증시 침체, 실업률, 거기다가 출생률 저하.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악마에 걸려서,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 국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운되고 있고, 이건 무슨 뭐 패권국 무사하고 잘못하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원래 이미 패권을 뭐 포기한 상태인데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한 번 더 죽이자, 1차에 한 번 더 죽이자는 개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이 넘고 이제 3년째로 가고 있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2월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2년 넘었죠? 재작년 2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여기다 계속 이게 돈 뿌리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정상적인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기술 개발도 하고 뭘 수출하든 뭘 이렇게 무역을 하든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전시 체제 경제로만 돌리니까 맨날 언제까지 맨날 무기 포탑만 만들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GDP를 유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석유도 계속 그거도 뭐 헐값으로 중국에다 좀 팔고 있고. 제가 벌써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서방의 그,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 석유는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덫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 희생양은 누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이게 덜미를 잡고 있으면서, 물론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지금 희생자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희생해서, 러시아는 계속 거기다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중국 시장 중국 제품 중국이라는 나라를 봉쇄해가지고 대만을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요충지를 삼아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어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완전히 중국은 이제 봉쇄되고 미국 시장을 봉쇄함으로써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아니 뭐 거의 좌절되게끔 만들어버려서 중국의 자본주의를 통해서 성장할 수는 없게끔 사회주의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무역을 통해서는 다시 성장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개발이 계속 늘어지는 거야 뭐 반도체든 뭐든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게 만들어버리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전쟁에 지금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건 뭐 패권은 고사하고 정말 뭐 그 중진국도 유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보통 국가도 유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이 상황으로 가면은 뭐 세계 패권은 미국의 세계 패권은 앞으로 뭐 확고부동하다 러시아까지 좌지경이 될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은 더 이상 이게 전쟁이라는 것도 뭐 돈이 있어야 뭘 하는 건데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쏴대고 뭐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핵무기를 미사일 쏴대고 이런 것도 왜? 그때도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가 돈이 있고 했을 때거든. 그땐 소련이 경제적으로 되게 윤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자금을 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지금은 러시아고 중국이고 북한한테 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지금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중국은 폭망이고 그걸 믿고 있는 북한도 저에게 공갈을 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들게끔 하는 부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세계 정세에서 이 패권국의 지위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금 세계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우리가 뭐 증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세계 정세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국제 정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더 이상 이제 일어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2차 전지죠. 이럴 때 확실하게 전 세계 1등으로 이제 딱 확고부동하게 이제 지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만큼은
지금 중국이 저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 있을 때, 러시아도 지금 저렇게 박살이 나 있을 때, 미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 이럴 때 대한민국은 정말 2000년지만큼은 세계 1등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패권국의 주의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